축하해 감사합니다. 박수한테. 다들 저렇게 가자. 아 이거 목소리가 안 예뻐 큰일 났네 진짜. 좀 올려줘 변화 저기 가서 좀 올려줘. 올려 거기서. 더 올려. 약간 헐렁하게 좀 여자가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꼬락꼬락 감추고 있으면 뭐 어디가 있는 것까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거 숨기면 뭐할게. 못 봤어요? 어, 나 큰일 났네. 아 시동 빼놓은 거 다 보였나 봐. 아 챔피언 등배 안 나왔어요. 등배 안 나왔어요? 예. 괜찮았을까요? 이뻐요. 아 비구스러워라. 야 한 번만 더 들어 영상 좀 찍게. 아, 찍혀서. 그럴 줄 알았어요. 거기다 바싹 대고 있는 건데. 아 이거 나왔어 이거. 나 진짜 진짜? 어. 나왔어. 영상 삭제해 주세요. 삭제해야 돼. 다시 찍어야 돼 다시. 다시 찍어야 돼. 삭제. 어. 감독님도 삭제해야 돼. 어. 다시 한번 들어. 삭제할게요. 아 이거 이런. 아유 한대 한 대도 아니고 오라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이 주시면 나 보고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많이. 야 다 나왔다. 아,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빨간 바지도 이렇게 잘 어울려. 옆에 계신 분 본인 거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와 진짜 장가 잘 가셨다. 근데 우리 언니도 그건 알아야 돼. 시집 잘 갔네. 우리 오라버니 멀리서 볼 때보다 가까이 보니까 작은 거보다 더 잘생겼어. 빨간 바지. 하이파이브 한번 해. 하이파이브. 가면서 임자했습니다. 나는 싫어. 어우 세상에 이렇게 깜찍하고 귀여운 걸. 고맙습니다. 어쩜 이렇게 남의 끼로 토끼 같아 그냥. 우리 오라버니 땡투님이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내라고 또 이런 걸 또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늘 기운이 없다가도 여러분들 와서 저는 저런 거 안 줘도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잘 사는 년이라 나 돈이 겁나게 많아요. 제가 아우 돈 없어요. 제가 무슨 돈 있어 그지 하면서 진짜 돈 없어요. 여러분이 나도 좀 날려줘. 나도 좀 날려줘. 날려줘. 어우 세상에 날리려면 하나 더 있어야 돼. 날리려면 하나 더 있어야 돼. 아이고 이렇게 귀여운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못해.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돈이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사람이요. 사람이 사람 때문에 이 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엔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치요? 이 돈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부터 쓰라고 만들어진 건데 시부러님이 이러면 돈이 뭐길래 돈이 뭐길래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치요? 네, 이 돈은 그냥 불편하지 않으리만큼만 가지고 있어. 나 봐봐요. 난 가진 거 없어요. 전국에 다 다리 밑에 내 집이요. 이리 가도 내 땅이요 저리 가도 내 땅이요.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사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좀 내려놓으시고 사시면 최고의 삶.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시부러미 이틀 후 돈 때문에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 멋지고 폼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저기 저기 세월강 한번 쳐봐. 세월강. 그냥 여사키를 한번 눌러줘. 내가 반키를 낮췄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원키에서 그냥 여사키를 눌러줘. 아, 이거는 키 맞은 거야. 아닌가? 아닌가? 저기다. 맞아. 이거 좀 바보 같은 남자. 바보 같은 남자. 남자는 그냥 바보처럼 살면 최고로 좋아요. 내 아내한테 괜히 쓱내고 짜증내고 내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자존심 상하네 뭐하네. 내 아내한테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려버려. 버려버려. 세상에 어디 잘난 척할 데가 없어도 내 아내한테 손찌검하고 잘난 척하고 자존심 되고 그래야? 그치요? 바보 같은 남자가 되면 행복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명심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경희
내가 봐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기집애가.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하는 기집애, 쬐끄만하고 반짝반짝하고 귀엽고 양 딱 치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렇게 딱 끝나, 못 봤다고? 그런 여자 못 봤어. 이렇게, 이런 귀여운 것이 앙증맞게 바보 같은 남자 착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표현을 해주셔야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내가 들게 얘기했잖아요. 인부는 귀비지, 인부는 귀비지. 내가 표현을 안 하잖아? 귀신도 몰라. 내 속에 있는 걸 귀신인데 알겠냐고. 인부는 귀비지. 나 문자 쓴다고? 탐생마중 불구이지기면 화초양신의 생일 풍기다. 효과 참으면 자연 존재하는 신기부려면 자유문이다. 중불 경중 소후에 내가 이제 못 듣는 게 없어. 이 대법박에 거의 내가 볼 때는 그 486 정도는 돼. 486 좀 컴퓨터 486 정도. 이 자그마치만 이 쬐그만 머리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 생각하지? 어떤 양반들 똥 들었는가 하면 나 똥 안 들었어. 막 그 치기 들었어. 기집애가 참 똑똑하게 생겼어요. 공부도 잘하지, 공부도 잘하지. 잘했어 또. 기집애가 똘막똘 눈빛이 잘했잖아. 기집애. 미인의 3대 조건은 다 갖췄네. 미인의 3대 조건이 뭐냐? 모르지? 가르쳐줄까? 세 가지가 커야 됩니다. 세 가지가 딱 돼야 돼. 세 가지가 딱 알아야 돼. 요거 딱, 요것만 갖추면 미인의 3대 조건이야. 한번 보실래요? 세 가지가 까늘어야 돼. 어디가 까늘어야 돼? 여자는 목이 까늘어야 돼요. 목이. 제가 지금 수건을 해서 그런데 딱 수건 풀리는 동시에 기린 목처럼 까늘어면서 이상하게 바로 미인의 조건. 또 하나가 어디냐? 남자가 딱 안았을 때 촥! 요게 딱 들어올 수 있는 이 허리를 갖고 있어야 돼. 봐봐요. 고장도 안 나서 잘 돌아가지. 언니도 돌아가지 아직은. 아직은 공장이 잘 돌아가? 아직은 잘 돌아가. 어디가 또 가늘어야 되냐? 손목, 발목이 가늘어야 돼. 발목이 쭉쭉하고 굳으시면 얼마나 미친 줄 아니? 진짜로.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냐? 어디가 커야 돼? 사람이 딱 대면, 첫 대면이 눈이에요. 그치요? 사슴의 눈망울처럼.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눈이 커야 돼. 두 번째 또 어디가 커야 돼? 엉덩이가 커야 돼. 그래야지 시집가서 애기를 쑥쑥 잘라. 또 어디가 커야 돼? 가슴이 커야 돼. 그래, 애기 쳐서 잘 먹고 잘 키워. 이게 미인의 3대 조건. 한 가지 또 있어요. 세 가지가 까매야 돼. 어디가 까매야 돼? 머리가 까매야 돼. 그래서 우리 하얀 머리 싫어서 맨날 염색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까매야 됩니다. 또 어디가 까매야 돼? 어디가 까매야 돼? 응? 거기가 까매야 된다고? 거기. 눈이 까매야 돼, 눈동자. 눈동자가 까매야지 사람이 살아있어 보여. 생기가 있어. 발랄해 보이잖아. 초롱초롱한 게 귀여워 보이고. 눈동자가 까매야 돼요. 한 가지 진짜 까매야 될 때 있어. 여기가 한번 진짜 매력적인 미인의 3대 조건. 여기 진짜 까매야 된다. 어딘지 알죠 언니? 혹시 언니 어딘지 아세요? 몰라. 언니 몰라? 오빠는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말 못해. 말 못해. 말 못하는데. 말 못해. 혹시 저기 선글라스 끼신 오라버니 어딘지 아세요? 옥지. 에? 어디? 옥지요. 어디? 옥지요. 적꼭지. 아니 적꼭지 안 까매도 누가 보는 사람 없는데 왜 적꼭지가 까매야 돼? 근데 아유. 바보 같아. 바보 같아. 무슨 적꼭지? 언니 적꼭지가 까맣구나. 적꼭지가 아니고 눈썹이에요. 눈썹. 눈썹이 까매야 돼. 화장 이쁘게 했는데 눈썹이 안 까매봐. 그것도 바보처럼 보여. 그치요? 눈썹이 까매야 됩니다. 이렇게 이상한 생각 중간중간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도 오빠는 발상이 그래도 좋으네. 그냥 말 못해. 어디 갔는데 이걸 물어봤더니 맨 앞에 앉은 몇 살, 19살이라고 했나 아가씨가 막 웃어. 그래서 어딘지 아냐니까 그때 커다란 TV, 40인치 평면 TV가 하나 걸려있었거든. 그 문제에. 그거는 갖고 가고 싶긴 한데 말은 하고 싶은데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앞에서 손은 들긴 들었는데 시끄시고 웃어. 말은 해야지 선물 줍니다 그랬더니 진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아이씨 말을 TV까지 하나 말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에라이씨 모르겠다 그러더니 저기요 말은 도저히 못하고 여기 입으로 쭉 내밀더니 나 여기를 가리키면서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옆에 37살 먹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저요! 저 진짜 맞추면 TV 줘요? 줘요. 진짜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 에라이 씨 모르겠다. 촤! 이래가지고. 거기는 하등에 관계없어요. 미인의 조건이 관계. 봐봐. 여러분들 지금 미인의 조건을 다 갖추면 귀엽고 섹시한 년, 똑똑한 년, 천사각설 1호 형심화를 보고 계십니다. 차렷 박수. 나 굳이 오바다 진짜 오바 오바 센스라이스야. 저기 노래 하나만 터져봐. 저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불러달라고 해봐요. 저 거의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남자는 말합니다. 남자는 어저께 어저께 불렀는데 또 불러요? 아니 영심화. 아 제가 부른 남자는 말합니다. 예, 네, 그 저는 회신곡 밥송 뭐 일본 노래 깜빠이 진짜 모르는 노래 없어요.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진짜. 누가 비웃었냐? 송현이가 비웃은 거 아니야? 그 비웃으시잖아. 자 남자는 말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이거 말고 조용한 톤으로 한번 가볼까? 조용한 거야? 응 그래. 남자는 말합니다. 명심하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건강하시다고 전합니다. 자 경희 가자. 하시다가 아내가 진짜 이제 병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리셔서 이제 생일 얼마 안 남은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모든 일상 다 접고 아내를 위해서
그동안 못했던 여행이나 실컷 해보면서 당신이 받았던 상처, 당신이 주눅졌던 얼굴, 그늘졌던 얼굴 여행 가서 지워주자 그런 마음에서 그 남편이 직접 쓴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사랑할 때는 때가 있는 것 같아. 아무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이든 세월이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소중한 때 사랑하시면서 내 안에 돌아보시고 남편 한번 챙겨주시면 지금의 삶입니다. 아셨죠? 오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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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심히 하라는 응원을 알고. 아이고 가수님 뭐 이런 거 주시고. 아이고 예, 워낙 뭐 TV도 나가 잘 나가는 분이라 돈도 많이 버셨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도 주셨고. 아이고 진짜 이거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거 또 가야 되네. 이러고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고모님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 눌러보면 주던데 대체적으로. 노래봐도 안 주시네? 노래봐도 안 주셔. 아, 이게 그렇지. 하도 치다 보면 딱장 부리기라는 것도 있어. 그치? 뜻밖에 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좌주자할 때도 있고. 진짜 여기 돈이 또 있어. 아유 내가 갈 텐데 뭘 다리 아픈데 일어나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돌아다녀. 어우 탱탱하게 좋아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소독 많이 잡아. 그래서 막 그러면 또 신나는 노래를 한번 달려봐야지. 야, 저기 길에 더워 죽었는데 그냥 대글빡 훌러당 발라당 까지라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겨. 음악 신나는 거 지금부터 몇 곡 한번 들어. 저기 그 뭐지 찔레꾼 메들리로 들어가서 찔레꾼 한번 줘봐. 진짜 신나게. 우리 오라버니 너무 감사해요. 완전히 꽃이 제가 좋아하는 안개꽃이거든요. 너무나 예뻐요. 자, 한번 갑시다. 잠깐만 주세요. 뭐? 한번 갑시다. 가자.
크지. 풍채도 크지. 어디 하나 큰 데가 없어. 근데 모두 큰데 커식이라고 안 보냐? 커식이라고. 난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진짜. 선생님 어디 가셨어? 왜냐면 솔직한 거거든. 어떤 요인들은 막 커 그러는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 일로 와봐. 이거 거식이 여기다 걸어봐. 이거 걸 정도가 돼야 돼. 이거 분위기 좋고 좋고. 네? 주전자 건다고? 진짜로? 빈 주전자는 걸만하지. 걸다 물을 가득 채워. 진짜로? 야 주전자 있지 물 채워 갖고 와봐. 진짜로. 아이고. 아유 오시느라고 참 애쓰셨어요. 어떻게 좋은 구경들 하셨어요? 네. 에이 세상에. 나는 오신다 그래가지고 참 연세가 좀 많으시고 좀 어느 정도의 이렇게 기반 잡으신 분들 막 그러신 분들인가 보다 했더니 젊고 기반 잡으신 분들이 바로 예쁘시세 세상에 다부진 분들이 다 오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그래서 보답으로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근데 뭔 저기 과부 옆에서 과부들 다 들어온 거예요? 네? 선생님 어떻게 과부 옆에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다 과부들 만 온 거 같아요? 아 많이요! 많이요? 조합장이야! 아 과부 조합장 저기 우리 양수원님 과부 조합장 진짜로 아니 근데 사방님들은 납작 팽기치고 이렇게 다 왔어? 놀러 다녀야 짝짝이 다녀야지 아니요? 과부 어디 부킹에서 현지 조달 야, 진짜 현명하신 분들이네, 진짜. 엄마 참 고모 사이에 네? 신랑이요? 무슨 신랑이요? 새 신랑이지? 근데 우리 신랑을 알아. 서방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신랑이라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씨발 또 불륜 또 저지르고. 저기 나 장관 하나 올려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껏 치껏 놀다 가시고 재밌는 시간으로 모셔드릴게. 대신 여러분 왔으니까 나 인사차.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으시고 이 또 가을 환절기를 맞아서 건강을 챙기시라는 의미 담아서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시간 얼마 있어요? 관광버스는 시간이 정해져. 한 시간 반밖에 걱정하지 마. 한 시간 반 동안 내가 후다닥 바다닥 다 해드릴게. 아니 잠깐만 우리 써주시라고 와봐요. 써니 씨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살쪘어? 아니요. 뭐 살쪘구만 뭐 아니요. 소환대로 변비요? 변비 아니요? 아니 인주 세상에 군살이 하나도 없었는데 군살 신좀 주고 다니면 되지 살 빠진 게 이런거예요살 빠진 게 우리 창선이라고 아마 인터넷에 보면 우리 써니야 놀자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분이 아빠 주인이거든. 근데 거기 들어가면 혹시 호래비들 오세요. 이렇게 과부들이 많습니다. 이쁜 과부들이. 혹시 좋은 망상 갖고 싶다 그러면 우리 써니야 놀자 보시면 돼요. 그래도 조건은 까다롭게 받죠? 조건은 까다롭게 받아요. 왜냐면 아빠 주인이 좀 까다롭거든. 미모가. 미모가 이제 미모가 있어야 된대요. 여자들 오면 미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도 미모였냐면 엄마 잠깐 일어나봐 일어나봐 자 이 정도 미모 돼야 됩니다. 어우 씨발 아주 대급발이 빠마 진짜 잘 나왔네. 눈썹은 지금 어디서 했어 이렇게 곱게 잘 나왔어? 딱 우리 엄마도 쬐끄러 해가지고 이런 엄마들이 또 성깔이 있지만 또 무슨 일이든 인스타처럼 이름 잘하거든. 완벽하네 그치? 엄마랑 나랑 닮은 구석이 하나 딱 있네. 나 딴 데 모르겠는데 주둥아리가 둘이 닮았어. 주둥아리 큰 게 잘 나네. 주둥아리 내물어봐. 나 닮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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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좀 안 한번 줘봐. 이렇게 우리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또 발걸음 주셨는데 요즘에 뭐 행사가 많이 치솟았어요. 그죠? 우리는 단위도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발걸음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우한우가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돈은 많이 벌고 안 벌고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죠? 감사하다. 오늘 건강함에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으면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방주인 한번 모셨으니 인사말은 뭐 관광버스도 다 하셨나? 다 했어. 다 했어. 이제 안 해도 돼. 그러면은 어우 이거 작년에 못 보던 목걸이가 있네. 이거 비싼 것도 사셨나? 이거 켜진 거예요 마이크? 아, 안돼. 좀 성의 있게 좀 만져주시면 안 될까요? 건전지도 없는 것 같고요. 건전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우리 누구의 팬이다라기보다는 전국에 우리 각설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요즘에 각설이들이 워낙 이제 막 스타처럼 연예인처럼 막 그렇게 변하고 있어. 그래서 요즘엔 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카페들 중에 하나가 우리 창선이 소니아 놀자 카페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이게 보통 기 갖고 이런 거 할 수가 없거든. 춤도 굉장히 잘해요. 노래 한 곡만 들어볼게. 마이크 노래 고창에서 왔어. 저 고창 내가 진짜 우리 아이고 아, 그럼 맞아 저분 내가 어디 우리 고창에서 왔어요 이 김원 가수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장중에 무대를 한번 모두 볼게요. 야 저분 굉장히 요즘에 바쁘신데 핫해요. 라디오에서 불러대지 가요 무대에서 불러대지 가요 방송에서 다 불러. 저분 고창에서 왔어요가 노래가 그렇게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인기 지금 항상 막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렇게 또 발걸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장수이 한번 모셔볼게요. 우리 써니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괜찮을까요? 네. 노래 너무 잘해요. 춤도 잘해요. 네. 저기 장구 치세요. 이러세요. 자체합니다. 우리